우리 딸도 일요일이. 여러분들 안녕. 오늘 난 청청으로 입어봤어. 괜찮니? 여기 어디야? 뭐하는? 여기 버스 정류장이야? 종점? 옛날에 그 버스 종점에 살았는데 비만 오면 거기가 물에 잠겨. 오늘 미션 드릴게요. 요즘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전통시장을 방문해 볼 건데요. 전통시장? 교통비 2,000원과 오직 서울 시내 버스만 이용해서 전통시장 세 곳에 물건을 사오는 게 미션입니다.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600원 남았어. 나 한 번 갈아타는데 돈 안 내겠지? 경동시장이 저 청량리 그쪽 아닌가? 차나 택시를 타봤지 내가 이 버스를. 참 어렵네. 경동시장, 경동시장. 이거 이렇게 뒤에 눌러봐갖고 찾을 수 있는 거면 너무 좋겠다. 청량리. 여기다! 260번. 청량리 청강을동기 시장. 여유가 있대! 여유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여유 있게 온다는 얘기야? 한양대학교. 나 학교 가는, 이거 타면 한양대학교 가는 거야. 강남 가는 거네, 강남. 강남, 신사. 안녕하세요. 260원! 여기서 아저씨 경동시장 가요? 아,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1,200원. 800원. 뒷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연애다고 그랬어. 지금 남편이랑 둘이 사귈 때 여기 꼭 앉잖아요. 옛날에는 토큰을 썼다. 근데 토큰 요만해가지고 가운데 네모랗게 뚫린 상평통보가지 생긴. 토큰은 으름만 썼어. 학생들은 회수권을 썼어. 10장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아이고, 사람들 많이 타네. 나 안으로 들어가도 되나? 앉으세요. 테레비 안 나와. 테레비 아니야. 어디 유튜브에서 나와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와요. 제 이름 아세요? 네. 제 이름 뭐예요? 저 뭐야? 미선이. 미선이. 김미선이. 김미선. 저희 남편 이름은 뭐예요? 봉. 봉. 봉 맞았어. 봉 맞았어. 김봉원이요. 최봉원. 김봉원, 최봉원. 어디까지 가세요? 경동시장이요. 저도 경동시장 가요. 경동시장 가신 데잖아. 같이 내리면 돼. 뭐 사러 가세요? 그냥 구경 사가 여기 어디 버려놓고. 요새 시장에 사람 없다 그러던데. 없어가지고 한번 가볼라고. 뭐 보러 가세요? 소파도 보고. 소파? 소파. 소파. 아. 이제 내려요? 아니, 다음에 놀러. 처음 놀러 가요? 옛날에 놀랐지, 옛날에. 천년으로 알고 있어. 감사해요. 아유, 언니, 조심히 다니세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빨리, 빨리. 청년몰, 청년몰. 죄송한데, 청년몰이 어딨어요? 고맙습니다. 아, 제가 뭐 찍는 거예요? 하나 먹어봐, 얼마나 맛있어. 아유, 그냥 어떻게 먹어. 아, 고맙습니다. 하나 먹으면 다 사가야 된다. 아이고.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니, 시간 남으면 뭘 보더라도 빨리빨리 가야 돼. 와, 안녕하세요. 와, 예쁘다. 여기 무든 맞죠? 가죽 카드 지갑 있어요? 카드 지갑이요? 네. 어머, 이거 다 직접 만든 거예요? 백지홍 씨 아니죠? 같이 봤는데. 그죠? 백지홍 씨는 되게 비싸게 생겼어요. 현금이랑 카드 많이 들고 다니시면. 제가 현금이 많아요. 아, 그러세요? 이게 샘플이라 제가 20%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혹시 제 미선이 가섭을 구독하셨어요? 구독은 하려고요. 장난이 했어요. 장난이. 그죠? 가족 지갑 딴 데 알아보려고 그랬네요. 에이, 고마워요. 우리 요원 여러분. 자, 계산. 꺼야지 그럼. 아무리 보스지만 이런 물건을 야 내놔봐 이러겠어. 첫 번째 미션 완수. 요원 안녕. 나 늦어서 갈게. 아, 수고하세요. 화이팅. 자, 30분 안에 환승하면 버스비가 영천시장. 영천시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영천시장 가는데. 아, 영천시장 가세요? 오늘 이게 뭔 일이야. 아니, 어디 갈 때마다 거기 가는 분을 만나는. 그래. 온다. 버스 온다. 환승입니다. 요금 0원. 청춘 식빵. 우리밀 식빵이래. 독립문역에서 영천시장으로 진입하면 바로 초입에
양양은 떡볶이 좀 있고 도깨비 칼국수가 있어. 원조 떡볶이가 있어. 영정시장 꽈배기. 아 어떡해 다 먹고 싶어. 떡볶이를 먹고 조금 들어가서 식빵을 사면 되겠다. 저 언니 영천시장 내릴 때 따라 내려야 돼. 나 지금 저 언니만 보고 있어. 이제 내려야 되죠? 네, 이제 가면 내릴까요? 계셔가지고 아주 든든했어요. 저게 영천시장이에요? 예. 아, 그럼 길 건너가야겠는구나. 여기가 8차입니다. 여기가 이제 독립문에 근처에 있는 영천시장. 안녕히 가세요. 사실 여기 들어가면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 반대쪽부터 얘기한 건가? 어? 이거 그거냐? 옛날 꽈배기. 이게 그거야. 그 유명한 꽈배기. 저 잔돈 없니? 카드도 돼요? 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2,000원 요거 2,000원어치만 주세요. 2,000원 이제 법인카드를 나한테 줬으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지금 네 저예요. 청문. 어? 나왔어 나왔어. 안녕하세요. 청춘 식빵 고구마 앙금 식빵. 아 예. 밤 식빵도 맛있겠다. 초코 식빵도 맛있겠다. 주세요 다. 내 돈도 아닌데 뭐. 이거 고구마 앙금빵이랑요 밤 식빵 코드 크림베. 너무 사나? 내가 이거 먹으려고 어디서 왔는 줄 알아요? 저 경동시장에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저 한쪽만 먹어볼게요. 아 이렇게. 어머머머. 이거 봐 이거 봐. 세상에. 이런 걸 젊은 애들이 존맛탱이라고 하던데. 맞냐? JMT. 아 오늘 빵 부자 됐어.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떡볶이 유명한 집 있다고 그러는데. 아 옆집이에요? 아 여기가 그 유명. 우리 거 맛있어요. 가련동 하는 집이라고. 시간이 버스 타야 돼서. 이거 어떻게 너무 맛있어. 뛰어 뛰어. 어떻게? 어, 곧 와서 와서. 환승입니다. 잔액 600원 남았다. 아, 지금은 같이 내릴 사람이 없으니까 잘 들어야 돼. 평산 이교 맞지? 지금 현재 이 카드에 600원 남았어. 40,000원까지 한 들어. 그러니까 한번 갈아타는데 돈 안 내겠지? 자, 내릴게요. 여기서 이제 갈아타야 된다는 얘긴데? 건너야 돼, 건너야 돼. 야, 이거 시민들 도움 없었으면 진짜 못했겠다. 망원 시장 가려면 저기서 타야 되죠? 감사합니다. 응. 오, 진짜? 오, 반가워. 버스 탔는데 학교 후배를 만나니? 배우가 꿈인 거야? 아, 진짜로? 오, 우리 딸도, 이유리.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우리 집에 왔었다고? 집에 간 게 아니라 제가 집이 일산이에요. 누나가 이제 일산인데 겹겹 연습 끝나면 너무 늦으니까 우리가 절대로 왜 먹어야 된다고 두어 번이고 두어 번이나? 집 앞까지 너 얼굴 저 어디 보자. 어. 어디 보자. 아 나는 망원시장 지난 거 아니지? 아직 아니야. 망원시장 어 그래? 야 오늘 희한하다. 나는 이렇게 이걸 찍으면서 이런 인연이 이게 무슨 500원 남았어. 대박. 야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만나서 학교 후배를. 또 게다가 미선 임파서블 요원이라고 하니까. 많이 봤어? 뭐 봤어? 주로 봤던 게 이봉원 단장님. 이봉원 단장님 나오는 거는 미선 임파서블이 아니야. 망원시장의 닭갈비는 어디에 있나. 아 저기다 망원시장. 이야 이거 뚜껑을 잘 해놨다. 안녕하세요. 멀리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 망원 닭강정 한 마리만 주세요. 네. 육중환이 왔다 갔네요. 엊그저께도 왔다 갔는데. 아 정말요? 나도 사진 좀 붙여주세요. 같이 찍어야 돼요. 그럼 저 여기 사진 붙여놔주실 거예요? 그럴 거죠. 예. 오케이.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제가 제일 잘 나가요. 이게 만 원밖에 안 해? 10만 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동그랗게 잘 지어. 에이, 10만 원이잖아. 깜짝 놀래. 아, 닭 한 마리 10만 원이 깜짝 놀래. 만 원이잖아. 아, 사진도 사진이지만 또 먹으러 다음에 꼭 올게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라 많이 못 먹는데. 말랐어요. 치팅 데이 때 와가지고 난 이거를 먹고 싶어. 내가 다음에 꼭 올게. 쭉쭉 찢어. 진짜로. 갈게요. 네. 아, 이제 시장 인심 좋아.
자, 너희들이 하고 오라는 가죽 지갑 샀고 식빵 닭강정 사왔고 환승 항공에서 카드로 무려 500원이나 남았고 미션 성공이지? 자, 뺏어가는 거야? 자, 가져가 그래. 지네 카드로 샀다고 또 가져가네, 이것들이. 사실은 저희 오늘 숨겨진 진짜 미션이 있었는데요.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손님에게 듣고 싶은 말하기였습니다. 오, 뭐였지?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이거 먹으러 멀리서 왔어요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다음에 꼭 오겠습니다입니다. 큰 거 같은데? 두 개 성공하셔서 왜 두 개지? 영천시장에서 이거 먹으러 멀리서 왔어요라는 멘트를 정확하게 하자. 내가 이거 먹으려고 어디서 왔는 줄 알아요? 저 경동시장에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러 경동시장에서부터 왔다고 했어. 멀리서라고 안 하셔가지고. 야, 멀지. 경동시장이 영천까지 얼마나 먼데? 왜 그렇게 멀리서들 오는지 알겠어요 이랬다니까. 그치 요원들, 그치 돌려봐. 인정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 이제 성공한 거지? 네. 미션 성공. 아, 난 덕분에 어제 시장 운영도 진짜 많이 하고 너무 신기해서 오늘 버스 탔는데 버스 타면서 그 버스 순환 저 뭐지? 버스 저기 환승 머리가 순환이 안 되니까 환승 시스템만 잘 이용하면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다음에 꼭 한번 다시 버스를 이용해서 시장에 한번 꼭 가볼 거야. 경동시장에서도 뭐 먹은 거 많았거든? 오늘 그 미션도 끝났고 기분 좋게 집에 가면 되겠네? 고마워 여인들. 다음 미션 때 가래네. 자, 다음 미션 때 만나. 안녕. 안녕. 이거 봐. 어, 대박. 어, 시장. 아, 그래. 아, 진짜. 어. 이 집이었네.